지금 10시 26분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전체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2포인트의 강세인데 12포인트 상승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T 쪽의 강세가 가장 돋보이죠. IT 쪽의 강세가. 물론 이제 뭐 종이 목재나 이런 개별 쪽의 개별주 쪽의 흐름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IT 쪽의 강세가 시장 지수를 또 다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1개의 업종 중에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쪽은 뭐 대형주, 중형주, 수형주로 나누었을 때 대형주의 기준, 그다음 종이 목재,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의료 정밀. 의료 정밀도 몇 종목 없어요? 일곱 종목인가요? 시가총액 비중 0.05%인가 그럴 거예요. 의미가 없고. 그 다음 운수창고, 해운업 쪽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없어요. 운수창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리고 종이목재하고 의료종밀은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작고. 어찌됐든 그쪽에서의 흐름 이외에는 그다지 크게 반등탄력이 주는 쪽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매번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지수를 끌어당기는데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전기전자 업종이 너무 많이 깨져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많았는데 후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움직이면 시장 못 갑니다. 지금 장에서는. 35.64%의 비중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지금 반등 탄력이 1.72%입니다. 그러면 1.72% 곱하기 35.64%의 비중 그리고 곱하기 어제 종가가 2148 정도예요. 2148 해주면 지금 시장 지수는 전기전자 업종이 13포인트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 지수 얼마예요? 13.0이죠. 그럼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이외에는 나머지 업종군에서는 그렇게 세게 움직이는 쪽도 없고 시장을 견인하는 쪽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13포인트를 들어올려주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도 개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은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50%의 비중이죠. 주력주 하나, 수익 하나. 둘 다 오늘 기분 좋을 만큼 강세를 띄워주고 있어요. 아, 상당히 기분 좋죠. 1월에,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12월 말 대비해서 어찌됐건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수익입니다. 계좌가 빵빵하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결코 밀리지 않죠. 왜?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움직여주니까. 거기에 업종 대표주, 우리가 갖고 있는 업종 대표주 다 긍정적이에요. 전년 말 대비해서 보셔도 되고 기본적인 추세, 신고가 이후의 흐름. 물론 이번에 중국 영향 때문에 충격을 받은 업종도 있어요. 우리 업종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그 비중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IT와 다른 업종 대표주에서 오늘 같은 날도 좀 움직임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그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우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응 전략 꾸리실 때에는 오늘 뭐 오래간만에 저희 쪽 입장입니다. 외부 쪽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이제 그 주력주 편입 기준을 설정해드리면서 장원테크에 대해서 3,050원의 편입 기준 1% 교육용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으로 나와서 편입의 기준을 좀 강하게 형성시켜준 종목이 현재로서는 없었죠. 그래서 미코 정도의 거래량, 미코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좀 수반되어 있는 상태. 기준 거래량이 잡아드린. 그리고 개장 초 기준에서는 한속 네오텍. 뭐 지금까지도 기준 거래량 대비 1,500만 주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합권에서 딱 멈춰갖고 움직이죠. 그럼 그 두 종목 정도에서 놓고 보시고 일단 2-3% 등락 범위에서의 손절 범위 설정해 두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움직이면 그때 또 다시 들어가시고. 다만 이제 장원테크는 2,900원에 손절을 드렸단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손절하세요. 네? 교육용이라 분명히 써드렸고 나는 10% 20% 들어왔다. 아니 그래도 손절하세요. 여기서 다시 뻥치고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장원테크에 복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올 때 시초가 넘어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은 일단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시가까지가 얼마예요? 2,950원, 3,12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170원이요?
170원에서 반 나누면 80원, 90원, 예, 90원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90원이면은 3040원, 3050원을 다시 넘겨야만 편입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3050원을 넘겨야만 공격적이신 분들의 경우 편입, 재편입이죠. 그 다음에 3120원을 넘겨야만 공격적이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편입의 기준, 보수적인 분들도 그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그래서 지금은 실패된 거는 실패됐다고 윤정수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원테크는 일단 손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시장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동성에서 미코에서 상한가 한번 먹어보려고, 또 한송네오텍에서 상한가 한번 먹어보려고 자칫 잘못하면은 상한가가 아니라 손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손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악쓰고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하나솔루션, 현대유아, 삼성바이오로직스, SFA 반도체, ITM 반도체, 이쪽은 1에서 5%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기준거래량 넘기고 양봉이면 들어갈 수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준거래량 양봉이 아니더라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가격 메리트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지금 호텔신라가 거래량이 다소 미흡해요.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래량을 충격을 시킵니다. 1500만주, 300만주 마감 때까지 실릴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가격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밀리면, 어제도 야간에도 그렇고 장중에도 그랬잖아요. 밀리면 추가 편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비중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위쪽에 1에서 5%짜리 종목에서의 기준거래량 확인하시면 대처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공략주 1%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분들, 장원테크, 화신테크, DPC, LB세미콘, 뭐 키스트, 오스템 플란트, 미스터블루 이렇게 쭉 올려놔 드렸는데 이 종목분들에서도 기준거래량만 확인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장원테크가 지금 눌려있으면서 기준거래량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00만주 정도 나와주길 기대하는 건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고점을 다시 갱신하지 못하면 거래량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개별 매매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DPC를 보면서 LB세미콘, 키이스트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 장 무지하게 흔들리니까 종목별로 무지하게 자세하게 써드렸죠. 그렇게 해서 어제도 한송네오텍의 상한가, 센트럴모텍의 27%의 수익, 넵지노믹스의 역시 27%의 수익,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다 잡아드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은 지금 윤정도 목소리 자체가 지금 축 떨어져 있잖아요. 목소리가 툭 떨어져 있는 게 토요일날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얼굴 안 보여준다고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같이 좀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지수가 엄청난 강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의 IT에서의 흐름, 또 우리 업종 대표주의 흐름이 그나마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목소리도 힘을 내려고 해도 목소리 나오질 않아 지금. 또 게을러졌어 벌써. 장이 좋아지니까. 제 종목은 못 가는데 우리 종목은 가요 지금. 이 녹음하면서 다 우리 정 의원님들도 듣고 계신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요. 대형주 위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화면 놓고 보시면 보이는 종목 위주로, 그 다음에 카톡방을, 제가 뭐 카톡방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카톡방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영상 활용하셔서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 요거 먼저 좀 바꿔주세요. 네 달로 바꿔주세요. 네 달로. 어제 말씀드린 거 다섯 달이 아니라 이제 네 달이에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요 부분 그 설명 잠깐 드릴 텐데, 예, 010-3069-5930, 010-3038-5930 이렇게 해서 네 달로 이제 바뀔 겁니다. 네. 예, 오늘 기준에서. 원래 이제 오늘 지금 개장 쪽도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MTN 쪽 월요일 날부터 방송 나가는 것 때문에 직원분들이 다른 쪽에 지금 다 매달려 있어요. 일단은 요거 바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2 플러스 1으로 바뀝니다. 추가 이벤트 없어요. 염두에 두시고, 카톡방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처해서 업종 대표주 위주에서의 포트폴리오 짜셔서 계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기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단타 종목도 뭐 장원테크처럼 이렇게 손실나는 종목도, 실패되는 종목도 나올 수 있고요.
상한가 정도 나오죠.